두려워말라 내가 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두려워말라 두려워말라 내가 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예수가 다스리시는 이 성전에 모인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불합리하게 자리 잡은 것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상황 속에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몰라 당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도 이런 문제에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불신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메시아라면 이런 당황하는 태도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낮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낮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일깨우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문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빌립이 떡을 더 많이 가져오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립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질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글자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면 글자예요. 제 입술의 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함으로 서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대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생각하기 습관에서 생각하는 습관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생각하는 습관에서 구원받을 아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더욱 믿음으로 강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고
그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실수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안에 저부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 예수의 내면적인 동기들을 깨닫는 통찰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아야 돼요. 전 1초 1분도 안 떠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를 죽어라고 준비하고 수많은 책을 떠들어보고 심지어 자체제도 봐야 되고 심지어 신문도 봐야 되고 근데 준비는 해서 원고는 놓지만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 글자에 우리 내가 준비한 건 하나의 종이 위에 글자로 써서 썼어요. 우리가 태양이 실제함을 믿는 것은 그 빛이 비춰오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막 비춰오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겠습니다. 누구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임하셔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원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와, 성령 기름 부셔야 돼요. 설교자는 와, 원고는 갖다 놨지만 성령님 막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땀이 나게 되고 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진 성령의 정신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정신을 품어야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오늘 혼미케 하는 악령은 물러가고 아멘. 성령의 정신이 아멘. 우리 성도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정신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정신. 요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봅니다. 좀 다르긴 다르지만 성경 지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낫습니다. 달달달달달달 달려와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정신 속에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 속에.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실수합니다. 인생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령의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정신으로? 아멘. 성령의 정신으로.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역사는요, 제가 30년 된 40년 된 설교가 다 머릿속에 있어. 이거를 잘못 나 갖다 주잖아요. 요거 1절 1절에 18절에 이런 게 있어. 성경만큼은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탁탁탁탁. 다른 거는 무식해요.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진리는 주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를 갖고 계시다요?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면하고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이유라도 알면 편할 텐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유는 알지 못해도 그 모든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빌립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어요. 빌립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목적은 지혜롭고 자애로우시며 결국 선하고 좋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좋은 뜻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과 그 문제 속에는요. 검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한다? 모든 사건들과 그 문제 속에는 검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몸과 마음이 침체될 때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헌담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오히려 내가 겪는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이유가 있어요. 41년 동안 사역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억울할 때도 있고 저렇게 억울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이거 뭔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다 겪으면서인데 하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있어요. 아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검증받고 시험을 받아야 돼. 뭘 받고? 검증받고 시험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또는 어떤 복과 은혜를 베푸실 때 검증하지 않고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 옆에 두고 쓰더라도 하나님을 검증하세요. 제가 느낀 거는 설교는 내가 사람 신앙 인생 사역하면서 그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들이 다 아, 그 삶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한 사람을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도 검증하셔요. 시험도 해봐요. 만약 어떤 사람의 철교를 논다고 해봅시다. 철교. 그 철교가 잘 지어졌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철교 위에 기차가 달려봐야 돼요. 그렇죠? 기차가 달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가 수도 없이 지나가도 흔들리거나 휘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함을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 만약 누군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그 길에 자동차들이 달릴 때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는지 점검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성전도 곳곳에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둥이 건물 지붕을 든든하게 지탱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지난 시간 동안 지붕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기둥이 너무 연약해서 지붕이 흔들린다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힘의 분량을 아주 세밀하게 측정하십니다. 힘의 뭐를? 분량을 세밀하게 측량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하지를 반드시 검증하십니다. 반드시 검증하세요. 제가 41년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분명한 진리는 불을 맞지 않는 믿음의 알갱이는 하나도 없다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마다 먼저 시험의 도가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장에서 만드신 모든 자들을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그 검증을 이겨낸 자들에게 승리의 보증서를 새겨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검증의 시간을 지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히려 주께서 나를 정글 같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기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검증하시고 단련시켜 주심을 감사합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갑시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큰 위로와 복이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어요? 너무 좋은가 보다. 복이 담겨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과 그 정신 속에 임하시사. 임하시사. 본문의 위로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빌립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천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빌립에게 던져진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딱 던지신 것은 그를 검증하실 동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뭐를? 검증하실 동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무엇을 검증하십니까? 무엇을? 바로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빌립에게 주어진 질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탁월한 통찰입니다. 타고난 통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뭐라고? 만약 빌립이 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선생님, 떡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부리 먹을 것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만약 빌립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엘리사보다 크십니다. 엘리사는 몇 개의 보리떡과 곡식으로 천지생도의 아들을 먹였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크시니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는 그 대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작은 믿음임을 드러냈어요. 대답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떡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계산을 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일을 바라보는 대신에 돈이 얼마 들지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사역할 때도 우리 계산을 해요. 계산. 얼마가 있어야 한 달을 지나고 얼마를 있어야. 여러분, 교회 재정은 목회자를 위해 돼야 돼요. 복음 잘 전하도록. 복음 잘 전하도록. 이것을 후원해 줘야 돼. 후원이 아니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삶에 다가온 시험과 결핍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는 대신에 얼마나 돈이 들지를 우리도 계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불신의 계산을 하면서 살까봐 두렵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믿음의 대가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계산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런 모세의 불신의 계산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리라. 여러분,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불신의 생각, 불신의 말을 할 때마다 답답해 하시는 아버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질문은 이 질문을 통해서 빌립의 작은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을 목적에 부합한 질문임을 알게 되었어요. 목적에 부합했다는 말은 빌립의 그가 한없이 연약하고 계산적이며 연약한 자임을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나는 빌립이 복받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드러냈다는 거. 그의 믿음은 곤고하고 짧은 것이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 시험에 패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면하게 되는 빌립은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턱대고 복받으라, 형통하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이고 믿음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렇게 직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복이니까. 옆 사람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 복 주시려고. 복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도 그 믿음의 검증의 불에 들어가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매달 수입이 수백, 수천만 원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가도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이 없다라고 걱정하는 상황이 되면 그 좋던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믿음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녹아버리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은 오늘 저의 설교 목적 중 하나입니다. 아는 것. 우리 믿음의 많은 부분이 참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그것이 복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질문 앞에서 철저히 자기 연약함을 직면했어요. 주님께서 그를 빈손과 빈그릇으로 만드셨을 때 비로소 그는 오병의 기적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검증 앞에서 연약함을 직면할 때 여러분에게 충만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손을 빈손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비워주실 때, 뭐 할 때?
비워주실 때 우리 손에서 오병이어가 늘어나는 축복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주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그의 안목과 심정과 이성과 지성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광야의 잔치에서 섬길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철저하는 거예요. 만약 필립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의 잔치에 고용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 그를 준비시켰고 참여하게 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미하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변화시킨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살면서 빌립처럼 많은 질문과 인생의 물음표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질문들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복입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인도하여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과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빌립에게 광야에서의 상황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시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알고 계세요. 항상 알고 계세요. 항상 성도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반복적인 질문을 바로 이것이 반복적인 질문을 또 하고 한마디 딱 던지면 하나님 아셔.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알게 하셔. 목사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되새기면서 당황스러운 마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엇을 하실지를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는 광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를 아셨어요. 아셨다고요.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생선이 있어야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아셨고, 배불리 먹은 다음 어떻게 돌봐야, 돌려보낼지도 아셨어요. 아니, 배불리 먹여놓고 어떻게 돌려보낼지도 아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아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복되게 하실지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 아신다니까요. 가정을 아시고 자녀들을 아시며 사업과 계획과 꿈도 소망도 아십니다. 이 자녀가 현재는 내 엄마 아빠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 같지만 아버지 아시는 분이 다 하셔. 그럼 그분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여유 속에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하실지 그 방식도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 같지만 아시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대한 방편과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주님 아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요 철두철미합니다. 이게 사역도 뭔가 이렇게 세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머릿속에 탁탁탁탁 짜와요. 바보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안드레가 무리 중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가져 이야기 아이가 있다고 알려드리기 전에 이미 아이를 아셨어요. 아마도 주님은 이 아이가 집에서 나올 때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도록 감동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아이는 배고파고 식욕이 생겼으며 전심을 먹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특이한 섭리 가운데서 그 광야에는 5천명의 사람들을 위한 식량 보급창으로 주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인생은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뭐를 더 큰 걸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 다 채우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준비한 마음을 우리가 딱 불신할 수 있단 말이죠. 명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성령으로 준비시키시면 딱딱 톡톡 걸거서 다 드려도 폭 쏟아진다. 아멘요, 아멘요. 그러면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너무 풍성하신 분이므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너무 많이 풍성하십니다. 아멘. 정말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하실 일을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절반만 주는 공급이 아니라 광야의 사람들 모두의 식욕을 충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